이 이야기는 1950년대 서울 낙산성곽이 보이는 창신동 393-1 구통 4번 어느 자그마한 옛 한옥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. 특히 저희들의 이야기 배경은 창신동 옛 우리 집 중 바로 이곳! 저희 집 쪽마루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 쪽마루 아뜰리에는 박수근 화백의 그 그림 속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박수근 화백의 어떤 작품 세계와 가족의 거기서 나오는 그런 행복들,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,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 게 이 작품의 취지입니다. 아, 뭐해? 어서 뒷간에 갔다 오라니까. 송남아,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는데. 송남아, 몰라. 너 바지에 똥 지났단 말이야. 쪽마루는 흔히 하는 일상의 공간이잖아요. 보면은 그 어머니들은 거기서 이제 부엌질을 하실 테고 또 아이들은 또 뛰어놀 거고 하는 극히 일상적인 공간인데 박수근 화백은 아뜰리에를 마련할 그 돈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쪽마루가 졸지에 박수근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화실이 된 거죠. 보면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수근의 그 예술의 세계, 그 미술의 세계와 또 박수근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일상들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그 세계가 된 거죠. 당신은 그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? 귀여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 없을 겁니다. 박수근 화백의 그 표현에 비치자면은 늦은 그 김장철에 또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안에서는 벌써 이제 다음에 비칠 태양과 여름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갈망, 희망, 그런 삶의 하나의 그 강인함을 표출하고자 했거든요.